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색소를 좀 하얗게 해주는 그런 또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얼굴도 해줄 수 있나요? 되게 까만 얼굴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정말 몰랐던 사람 같긴 하고.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뷰토피아의 차 선생님이랑 같이 현장에서 정말 보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도 그걸 좀 따라하면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종현입니다. 피부가 좋은 사람들 세 가지 특징 이게 뭐죠? 태어나길 잘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네. 사실 태어난 것도 중요하죠. 일단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가 일선에서 보다 보면은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죠? 네. 우선은 이제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계획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루틴을 잘 지킨다. 네, 루틴을 잘 지키고 수면도 좀 약간 규칙적인 분들이 많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들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건강 자체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피부도 어떻게 보면 몸의 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해가 되네요. 피부 관리라는 게 클렌징도 깨끗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랑 연관이 잘 발라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병원을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참고 이렇게 버티기보다는 남들의 도움 혹은 이제 더 좋은 것들을 잘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거는 사실 모든 과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이거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몸 건강, 뭐 정신 건강 이런 마음 건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겠네요. 이비인후과적으로도 비슷한 크게 아프기 전에 오면은 감기로 막을 거를 이제 늦게 오면은 다른 걸 또 처리해야 되니까. 뭐 사실 저도 막 뭐가 생겨서 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뭐가 이렇게 쏙 나온 거야. 요 코 옆에 이런 게 또 코 옆에 생기니까 그렇지 이런 데 잘 생겨. 그게 뭐 여기나 뭐 이런 데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정각기도 정각기도 하고 낙준이는 항상 코 가운데 코뿔소처럼 이게 나는데 아니야 여기 있고 그게 원래 생기는데 좀 많이 생기나요? 원래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피지샘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거기에서 여드름이 제일 많이 생기죠. 갔더니 그 여드름 주사인가요? 그걸 맞으니까 깨끗하게 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드름 뭐 조금만 생겨도 피부과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딱 넣는 거니까 갈만하다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프다던데요 그거. 그것도 마취 크림을 하는데 사실 레이저 제모보단 전 좀 덜 아프다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럼 어떨 때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여드름 같은 경우도 있고.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건조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좀 시작될 때쯤 빠르게 내원을 해가지고 뭐 관리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손이 벗겨지는 사람은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빨리 관리를 받으셔야죠. 이제 많이 타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피부가 벗겨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피부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피부 보호해주는 거.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색소를 좀 하얗게 해주는 그런 레이저 관리 같은 것도 그런 게 다 있네.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얼굴도 해줄 수 있나요? 얼굴도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까만 얼굴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정말 몰랐던 사람 같긴 하더라고요. 평생 까맣게 살았으니까. 이제 유전적인 요소로 안 좋으신 경우에도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타고난 게 부족하더라도 관리를 하면 확실히 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단기간은 아니고 이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이낙준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진짜 태어나기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뭐 운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다워지는 느낌이 사람 구실을 하죠. 그게 뭐 다른 거에도 다 통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태어나기 까맣게 태어났지만 열심히 하면은 가지고 있는 피부 결 중에 제일 좋은 결 헬스도 제 업무의 일환이어가지고 자기애가 있잖아요. 그게 좀 막 이렇게 좋아진 피부를 보면서 이제 코뿔소도 없어지고 하면 그 스스로 거울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랑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습관을 가진 제일 첫 번째는 보호거든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크림 바르시나요? 몰디브 갔을 때만 발랐어요. 아니 여행만 가면 바르고 골프 치러 나갈 때만 바르고. 그래서 피부에 노화가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쉽게 등한시할 수 있는 게 자외선이잖아요. 그렇죠. 광노화. 네. 맞아요. 그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산소 레디칼이 생기면서 세포를 파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노화를 촉진을 하는데 결국에는 보호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들을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 코엔자임 Q10이라던가
글루타치온이라던가 먹는 걸로? 먹는 것도 좋고 예.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르는 게 있어요? 발라주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침투는 잘 안 되고 피부 장벽이 있으니까 네, 주사로 넣어주거나 비타민C 이런 것들도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해주거나 사용을 해주게 되면 피부의 노화를 좀 늦출 수 있고 약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 과일 야채 이런 것도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쵸? 거기에 사실 항산화랑 비타민 A나 C나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리고 클렌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잘 씻어내는 거요? 클렌징을 할 때 빡빡 클렌징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세게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클렌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모든 분들이 깨끗하세요 선크림 잘 닦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크림은 잘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네. 피부의 장벽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또 마찰시키니까 손상을 입겠네요 그래서 네, 클렌징 같은 경우를 과하게 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피부를 좋게 만드는데 좀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 싶어서 피부과 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날밤 새서 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수면 엉망 이런 먹는 거 엉망이면은 결국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네요 그쵸? 그쵸 이제 습관들이 좋지가 않은데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만 좋아지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보다는 본인의 건강이라던가 이제 운동이라던가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면서 피부도 이제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피부도 엄청 좋으시고 자기관리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든지 우리 몸속에서 있는 어떤 고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이 피부 노화와 관련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피부 건강도 좋다는 건 정말 당연하지만 놓치기 또 쉬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너무 또 막 먹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피부가 좋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셋 다 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내를 갖고 꾸준히 실천을 하면 이거 오늘 한번 실천했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이걸 보면 이것들을 잘 따르면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지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건강에 약간 빛나는 피부 있잖아요 진짜 예. 건강에서 나오는 피부 그런 것들을 좀 헬프님들도 신경 써보시면서 피부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